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욕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돈의 시나리오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김종봉 전업투자자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투자 방식은 신선하고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여 읽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15년차 전업투자자, 교육이나 유튜브 강의 등 남을 통해 버는 수익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산을 이용한 투자로 35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3%의 비밀에 대한 김종봉 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역사에 만약이 없듯이 투자에도 만약은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만약에 이다. 만약에 이때 이 아파트를 샀더라면, 만약에 이때 이 주식을 샀더라면, 만약에 이때 이 코인을 샀더라면, 고백하지만 나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다. 매일 지수와 씨름을 하며 문득문득 아, 이 가격에 샀더라면 지금 얼마를 벌었을 텐데 따위의 생각들이었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한탄이었던 이런 생각은 투자가 곧 욕망을 매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라졌다. 대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투자가 인간의 욕망을 매매하는 행위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 욕망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최대한 싼 값에 사는 사람, 최대한 비싼 값에 파는 사람, 최대한 싼 값에 다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벌 것이다. 특정 물건의 가격은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살 때 올라가고 공포심 때문에 팔 때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가장 비싼 값은 모두가 욕망으로 살 때 만들어지고 가장 싼 값은 모두가 공포심에 팔 때 만들어진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욕망을 갖고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있는 사람, 모두 두려움을 갖고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욕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없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부자는 언제나 3%의 사람들이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3%의 사람들이었다. 결국 97%의 사람이 본성에 순응하여 돈을 잃을 때 3%의 사람들은 본성을 거슬러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97:3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전작돈 공부는 처음이라 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면 더 좋다. 지수를 공부하며 97:3의 법칙을 깨달은 후 나는 3%의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욕망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3%의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이상한 건 오히려 97%의 사람들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97%의 사람들은 언제나 원했다. 가령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후자를 고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내게 투자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 100명 중에 97명은 내게 투자할 주식 종목을 물었다. 오직 3명만이 나처럼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수익이 나는 주식 종목 몇 개를 알면 일시적인 돈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 반면에 주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 하지만 후자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당장의 돈에 눈이 멀어버린다. 실제로 이런 97%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무료 추천주, 무료 검색기, 무료 리딩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욕망을 자극해 돈을 번다. 농사짓는 방법을 알게 되면 더는 채집을 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열매를 당장 따지 않더라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사짓는 방법을 모를 때는 눈앞에 열매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에 집착한다. 당장의 달콤함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전자가 문명인이라면 후자는 원시인이다. 97%의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도 원시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3%의 사람이 된다면 본능만을 따르지 않고 문명이 만든 상식선에서 돈을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사기꾼들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거나 비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 한 가지 말만 기억하면 좋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을 버는 비법을 공짜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모든 방법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자신의 것이 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상식이다. 3%는 이런 상식을 당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특별한 3%가 되기 위해 특별한 혜택 없이 우연히 얻은 행운 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유행을 바라는 비상식적인 사고를 버리자 비로소 조금씩 투자자로 성장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3%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욕망을 거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익이 나는 추천 종목을 물어보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주식자라는 방법을 배우려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0% 공감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만의 투자 방법과 방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종봉 등 저자님의 돈의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